피로회복에 도움되는 음식 15가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피로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개인의 일상생활, 신체적 상태, 정신적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며 피로를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로가 쌓이는 이유와 도움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불규칙한 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2.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부담. 과도한 스트레스, 감정적인 압박, 불안,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가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체력적 활동과 운동 부족. 지나치게 활동적인 일상 또는 반대로 신체 활동 부족도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영양 부족. 영양소가 부족하면 신체가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하고 이는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만성적인 질병이나 신체적인 문제도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6. 일상생활의 불균형. 업무와 개인 생활 간의 균형이 없거나 과도한 업무 부담도 피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7. 환경 요인. 소음, 오염, 날씨 등 환경적인 요인도 피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과도한 카페인 또는 음주. 과도한 카페인이나 알코올 소비도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피로를 쌓을 수 있으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피로의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로가 지속되거나 심화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피로에 도움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염증을 줄이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신체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2.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를 제공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면역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에너지 회복과 면역력 강화를 돕습니다. 3. 바나나. 칼륨과 비타민 B6가 풍부하여 근육 기능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근육 기능을 지원하고 피로를 줄여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4. 검은콩. 단백질, 식이섬유, 철분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에너지를 유지하고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 카페인과 L-테아닌이 피로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간단한 에너지 부스터로서 피로를 줄이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6. 커피. 적당한 양의 커피는 간단한 에너지 부스터로 작용하여 피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에너지를 얻어 피로를 줄입니다. 7. 호두.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등이 풍부하여 피로를 완화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신경 기능을 지원하고 피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8. 케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영양소 섭취를 도와주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영양소 공급과 소화 기능 개선을 통해 피로를 줄입니다. 9. 귤.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로를 완화합니다. 면역 기능을 지원하여 감염 예방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10. 닭고기. 단백질과 비타민 B6이 풍부하여 근육 회복과 에너지 생산을 지원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1. 요거트. 프로바이오틱스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개선하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소화 기능을 지원하고 소화 불량으로 인한 피로를 완화합니다. 12. 콩류. 단백질, 식이섬유, 무기질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제공하고 피로를 완화합니다. 에너지를 유지하고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4. 감자. 복합 탄수화물과 비타민C를 제공하여 에너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당 수준을 안정화하여 피로를 줄입니다. 14. 다크 초콜릿. 마그네슘과 카카오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피로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합니다. 마음의 피로를 완화하고 신체적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15. 새우. 단백질, 비타민 B12, 아연 등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근육 기능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를 회복하고 근육을 지원하여 피로를 감소시킵니다. 평소 식습관에서 미리미리 골고루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